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을 실습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를 가져다가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이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 C드라이브 안에 가셔서 커말1급에 가신 다음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폴더에 가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 훈련생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훈련 성적 관리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훈련 가정명 등록일 그 다음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훈련 가정명 등록일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데이터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훈련 가정명이 정보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값에다가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조건을 첫 번째 훈련 가정명, 두 번째 평균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정렬 기준에서 훈련 가정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둘째 다음 기준에서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 마침을 눌러서 저희는 표 형태로 A3셀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클릭하셔도 되고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셀부터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만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면 표 도구의 디자인 탭이 표시가 될 거고요. 범위로 변환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첫 번째 기본 작업을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작성합니다. 가정명이 CAD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에 함수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그냥 가정명에 CAD 두 개 선택하시고 Ctrl C 눌러서 H3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 다음 가정 코드가 필드명 Ctrl C, Ctrl V 하시고요. 뭐뭐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행이 아닌 다른 행에다가 J로 시작합니다 라고 영문자 J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과정명, 과정 코드, 그 다음 평균입니다. 세 개의 필드명을 Ctrl C 눌러서 복사하셔서 H7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6이라고 되어 있는데 A열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B3부터 F26까지입니다. 라고 범위를 수정해 주시고 조건 범위는 H3부터 I5까지입니다. 라고 다시 수정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 우리는 데이터 추출하고자 한 3개의 필드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CAD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CAD가 아닌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과정 코드가 J로 시작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B4부터 F25까지 선택을 합니다. B4부터 F25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고
그 다음, 가중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J 또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네요. 는 OR 함수가 필요하겠습니다. OR 입력하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도 필요합니다. LEFT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과정 코드의 첫 번째 있는 C4를 선택하되 $C, $4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지니까 4행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값이 J로 시작합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고 큰따옴표 묶어서 J, 쉼표. 두 번째, 다시 한번 left 함수를 통해서 C4를 선택하되 4행, 5행, 6행,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제는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J로 시작하거나 또는 P로 시작하는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E26과 F26 영역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호 탭에 가시면 셀 잠금과 숨김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네, 지금 잠금과 숨김을 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수식이 보이세요. 아직은 시트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검토 탭에 가셔서 지금 적용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 또 하나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은 잠긴 셀을 선택하는 작업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하는 거는 허용하겠습니다라고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트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요. E26과 F26셀을 선택하는 작업은 되지만 수식이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제에서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창만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보호에 가셔서 보호할 대상의 구조가 아닌 창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창을 선택하시고, 통합 문서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는 모두 암호를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 네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점입니다. 총점은 정보 기초 점수가 40 미만이면 총점을 0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 40 이상이면 총점은 정보 기초부터 전산 개론에 대한 점수를 아래쪽에 반영 비율에 곱해서 더하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중치 곱해서 도한 값, sum product 함수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 product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김선희의 경보 기처부터 전산 개론까지 선택하고 쉼표. 각각의 과목별로 반영 비율을 곱할 영역은 C26부터 F26 영역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이 영역 표 2의 데이터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죠. 가로 닫고 엔터. 총점이 구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지만 문제에서는 정보 기초가 40점 미만이면 총점을 0점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3에 다시 가서요.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바로 열고요. 정보 기초 점수가 있는 2, 3의 점수가요. 4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0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해놨던 sum product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맨 끝에 if에 대한 그렇다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3에 가서요. 학과 구분과 성별과 그 다음에 정보 기초 점수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성별별, 정보 기초 점수의 합계를 표시해라. 성과 미담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31셀을 선택하시고 equal, sum이라는 함수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합계를 구할 거니까요. 안쪽에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조건은 학과 구분에 학과명은 학번에 다섯 번째 있는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해서 3과 같습니까? 4와 같습니까? 3이면 컴퓨터과학과, 4면 정보처리과, 2면 e-비즈니스과라고요. 학번에서 다섯 번째 있는 글자, 한 글자를 가져와서 여기 3, 4, 5, 6과 같습니까? 라고는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죠? 미드 가로 여시고요. 학번의 데이터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번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콜 앞에 있는 3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했을 때 B31이 아니라 C31을 비교하게 돼서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러비 31로 바꾸시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이제 성별에 대한 조건을 넣을 수 있도록 성별이 입력된 D3부터 D22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남자 D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옆으로 복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로 바뀌는 게 맞지만 아래로 복사하면 D30이 아니라 D31로 바뀝니다. 그래서 30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두 번 눌러서 D$30으로 바꿔놓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정보 기초에 가서 E3부터 E22 영역에 가서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학과별, 성별별 정보 기초 점수 합계를 구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문제가 C40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표 4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별 정보 실무 최고 점수자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이름을 찾아오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값을 찾기 위해서 맥스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또한 최고값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합니다. 커서를 C40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ndex. 우리가 실제로 가져오는 데이터는 이름입니다. 이름인 성명이 있는 C3부터 C22를 선택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하니까 고정된 위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참조하시고요.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하겠죠. 매치 입력하시고 최대값에 대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함수를 입력합니다. 네, 맥스 안에서 성별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성별에 가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비교할 D3부터 D22의 데이터가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하살표를 이용하셔서 B40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혼합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 곱하기 성별이 남자이면서 정보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G3부터 G22까지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매치 함수의 맥스까지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 남자이면서 정보 실무의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심표. 이제는 맥스를 뺀 나머지만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끝에 가로 빼야겠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같은 영역 안에서 이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건과 영역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성별과 정보 실무의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에 만족한 데이터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 이름이 김재근인데요. 김재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있네요. 성별이 여자이고요. 정보 실무 점수가 100점입니다. 김성근도 마찬가지로 남자이고요. 100점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맞게 찾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의 영역을 참조해서 표 5에다가요. 이름별 학번과 전산 개론 점수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찾는 거면 dget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 성명이 최병기란 이름으로 조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C46세 선택하시고요. dget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의 데이터베이스에 dget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쪽에 있는 데이터 전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총점과 비고는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심표 수식을 복사하나요? 그럼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학번입니다. 라는 필드명을 C45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있는 학번, B2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번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심표. 우리는 조건을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전체 영역, 그 다음에 추출하고자 한 필드, 조건, 성별이 최병기라고 입력한 B45부터 B46을 선택하되 조건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전산 개론에 대한 점수가 찾아가지고 75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학번과 그 다음에 전산 개론 점수가 맞게 추출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업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위쪽에 비고를 채우는 거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삽입에 가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펑션 fn 비고라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총점입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총점이 60 미만이면 미달,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총점을 입력받았는데 그 값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미만이라는 건 작다라는 거고요. fn 비고에다가 우리는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fn 비고에다가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e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한 다음 fn 비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총점만 바로 왼쪽에 구해놨던 I3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하면 미달,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범위가 B3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범위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에 피벗 테이블 넣을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L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동하셔서 L 영역에 과정명이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L8셀을 선택하시면 피벗 테이블에 넣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라서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과정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8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그림을 참조하셔서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데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 가정명은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 그 다음 갑에다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 다음 12월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이 그림을 참조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수정합니다. 네, 수정을 했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과 레이아웃의 위치가 살짝 다르죠?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셔서 계산의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추가합니다. 클릭 버튼 누르시고 평균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는 average, average, 가로 여시고요. 9월 더블클릭 쉼표, 10월 더블클릭 쉼표, 11월 더블클릭 쉼표, 12월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에 대한 계산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산세무에 해당한 데이터. 전산세무에 해당한 데이터를 그 전산세무가 9월, 10월, 11월 데이터가 있는데 특별하게 전산세무의 특정 월이 언급이 없으니까 전산세무의 데이터 아무 곳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트 1이라고 추가가 되고요. 시트명은 더블 클릭하셔서 전산세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 샵샵샵이 표시가 된 거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에 해당한 자료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다가 시트명 전산세무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전산세무에 해당한 데이터만 따로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목표값 찾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미래 가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우린 C8셀의 미래 가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C8셀에 있는 값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을 물어보는데 나비백의 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C6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값을 다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목표값 찾기 상태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에서 빗면이라고 했습니다. 빗면을 찾으시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F5부터 E5부터 F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미래 가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우리 홈에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지정하신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미래 가치라고 정해놨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가정, 코드별,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 세로 각축에 대한 제목은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글자가 세로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종류를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세 번째 CD-05-05라는 연두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다시 한번 CT0312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아, 제가 잘못 CT인데 CH네요. 실행취소 한번 누르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계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혹시나 잘못했을 때는 안쪽에 있는 레이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작업하셨고, 네 번째, 세로 각축에 대한 눈금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로 각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에서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에서 3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단위에 와서요. 5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 수정하신 다음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시고요.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에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를 찾습니다. 파랑 박엽지 찾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그림 영역에 대한 채우기를 질감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작업하셨고요. 작성한 차트와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속버스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고속버스 예약하기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가 CMD 예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고속버스 예약이라는 폼을 점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폼이 나타날 때 초기화 작업에 대해서 개체에서 왼쪽 폼을 선택하시고 고속버스 예약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으로 TXT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DAT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속버스 예약 폼이 실행할 때, 또 마찬가지네요. 실행할 때, CMB 도착지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CMB 도착지에다가 연결할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I6부터 I14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또 하나 CMB 등급에는 잠깐 화면 등급 콤보 상자 목록에는 일반 우동 심화로 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MB 등급에
각각 한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1번 Ctrl C 눌러서 1번 그 다음에 우등 심야라고 작성합니다. 네, 콤보 상자에 셀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는 add 아이템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등록 버튼인데 잠깐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고속버스 입력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날짜가 오늘 날짜 들어가 있는지, 도착지는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등급은 일반 우등 심야 add 아이템을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가 작성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예약 매수만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날짜 입력하면 비열의 데이터 입력하실 거고요. 도착지 여기 선택하면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는 내가 입력할 거고요. 가격은 오른쪽 표에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도착지와 등급에 따른 값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착지를 각명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값이 반환되는 게 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i6셀 여섯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와야 합니다. 각명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0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해서요. 플러스 6을 해서 6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등급에서 만약에 심야나 일반이나 우등을 선택하면 첫 번째 만약에 일반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J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우등을 선택하면 K열, 그 다음에 심야를 선택하면 L입니다. 열의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열 번째가 일반이고요. 열한 번째가 등급 우등이고요. 열두 번째 열이 심야입니다. 라고 열의 위치값을 지정해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가격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준셀부터 또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기준셀은 날짜가 있는 B5셀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연결된 행은 2개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3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3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우리는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입력할 행의 변수를 i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기준셀을 range B5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아까 플러스 4라고 했죠. 셀즈 i, 두 번째에다가는 txt 날짜에 입력된 오늘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셀즈 i, 3에다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cmb 도착지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거고요. 네 번째 D열에다가는 CMB 등급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셀즈 5,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매수를 입력할 거고요. 이제 여섯 번째 열이 좀 어려웠죠? if 만약에요. CMB 등급에서 일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요. 열 번째 열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일반을 선택했다면 then sales sales 우리 도착지와 그 다음에 등급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와야 되는데 i, 6은 sales i cmb 도착지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6을 하죠. 리스트 인덱스 각명을 선택하면 0이고 여섯 번째 각명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을 했고요. 그 다음 열은 열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열 번째 열을 가져오면 가격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금액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셀즈 i, 5에 있는 매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CMB 도착지 리스트 인덱스 더하기 6을 그냥 위로 끌어내면 여기다가
I, RO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이제 안쪽에다가는 그냥 I, RO만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행의 위치를 기억시키면 되겠죠. 다시 else if, 여기다 동일하게, 이제 일반이 아니라 우등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줘보고요. 우등이라면, 우리는 11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심야에 대해서 또 비교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else라고만 입력하고요. 일반과 우등이 아니면 그냥 12번째에서 심야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에 if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end if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요. i는 행의 위치, i로는 오른쪽에서 가격표를 찾아올 수 있는 행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CMB 도착지 선택한 값에다가 첫 번째가 0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 나오니까 여섯 번째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쭉쭉 폼에서 선택한 값, 입력한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일반과 우등과 심야에 대해서 가격 곱하기, 그 다음에 수량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결과를 여섯 번째 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고요.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고요. 예약하기 눌러서 도착지를 강명으로 하고 일반이라고 선택을 하고 매수를 두 개라고 한번 하고 예약을 버튼 누르면 강명과 일반이 15,600원인데 곱하기 2 한 결과가 31,200원입니다. 라고 가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